What? Mr. Owl. 와, 폭풍이 분다. 야. 야. 자, 다시 또 찾아왔습니다. UV 스케이프 컬렉션. 자, 오늘 해볼 시리즈는 여섯 번째 시리즈, 더 밀입니다. 밀이 뭘까요? 풍차 뭐 이런 뜻인가? 어학사전. Mill. 방앗간, Mill. 재분소 이런 뜻이네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풍력을 이용해서 방아를 찢는 뭐 그런 건가 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UV 스케이프 더 밀. 이게 뭐지? 되게 연극 무대처럼 생겼네. 위층 잠겨있어. 바퀴 잠겨있고 기억들, 강, 거실, 호수. 거실이 눌리네요. 거실. 거실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언제나 정겨운 우리 QV 이스케이프 그래픽. 오, 뭐요 뭐요 뭐요. 에? 어, 뭐야, 이거 걸쳐져서 뭔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상호작용 빡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일단 뭔지 모르겠으니까 이것저것 만져만 봅시다. 잠겨있고 숫자 4개, 교회 마크가 그려져 있군요. 저런 건 절대 놓쳐선 안 되는 은근한 QV 이스케이프만의 힌트입니다. 우리는 뭐 이미 정말 많은 시리즈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건 굳이 말 안 해도 다들 알고 계시겠죠? 거푸집이 있네요? 열쇠 거푸집? 물이든 냄비. 물이든 냄비. 여기다 다시 놓을 수 있고. 불을. 됐어, 됐어. 불 붙여. 그치. 끓여, 끓여. 물이 있으면 일단 끓여야 돼, 알겠어? 기본 상식이야. 뜨거운 물이든 냄비. 오케이. 이제 라면 넣어. 한 끼 식사 뚝딱. 뭐 여긴 당연히 잠겨있을 테고. 어? 뭐야 저거. 거미줄 사이에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자, 그림을... 아! 이 액자가 그거구나.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바퀴는 어디다 쓰는 건지 전혀 모르겠고요. 여기가 방앗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뭔가를 넣으면 이렇게 뭐가 나오는 것 같아. 레일을 따라서. 그지? 뜨거운 물을 거미줄에다 부어. 그럼 내가 다 끼얹지 않을까? 촤악! 으악! 성냥을... 어? 아, 이 성냥이 붙여지네? 어, 열쇠를 얻었어요. 지금 열쇠 사용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어, 에? 응? 뭔? 물 마실래요, 할머니? 어? 이가... 탄! 어? 이가 탄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1. 어! 맞았어. 2. 2. 이거는... 4. 이거는... 5. 에? 아, 이걸 누르면 초기화가 되네? 같은 그림 찾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위에를 다 눌러야 되는 것 같거든요. 6이 없어요. 6이. 아, 이렇게 두 개를 봉인할 수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다시 초기화. 그니까 5랑 1을 눌러서 6을 할 수도 있고, 4랑 2를 눌러서 6을 채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니까 이 개수를 좀 따져야 되겠네요. 일단 1은 무조건 1이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 1이 무려 하나, 둘, 셋, 네 개나 있거든요? 이게 X는 10 아니에요? 위에 걸 먼저 누르고 지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아... 그런 건가? 여기랑 4 누르고 10. 아... 이걸 다 넣어야 되네, 그러면. 4는... 4, 1. 5.
2하나? 2하나? 3하나? 5하나 됐다. 어? 괜찮아 상관없어. 오예! 됐다. 최대 두 개만 눌려서 좀 깜짝 놀랐는데 다행히 다 됐네요. 금리를 얻었네요. 아 할머니 입안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될 줄이야. 아 자괴감 오지네. 아 뭐한 거지 난 방금? 그래서 금리를 뭐라고요? 받아 금리 금리를 녹여야 될 것 같은데? 어? 뭐야 이거 들어가네? 아, 오! 오케이! 액상금 이걸 여기다가 넣고 닫고 열면 열쇠 획득하고 이건 누가 봐도 여기죠? 열고 에? 클리어가 된 거야? 잠깐 뭔가 이상한 아, 다시 내려올 수 있구나 냄비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일단 가져갈게요 너무 냄비를 쓰지도 않았는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돼가지고 안녕, 젖소야. 젖이 아주 탱글하게 생겼고, 에? 젖이 안 나와. 뭐야, 이게. 일단, 큐브 이스케이프만의 독특한 문양이 그려져 있군요. 조금만 더 둘러봅시다. 어? 이거 미스터 크로우잖아? 그 옆에 할머니 누구야? 아까 다락방에서 봤던 그 분이시네요. 여기도 뭐라고 적혀있고. 어? 뭐? 미스터 크로우에게. 타락한 영혼들이 아직 호수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가 두 개의 큐브를 찾는다면 폭풍으로 알릴 테니 오두막으로 데리고 오면 될 것입니다. 미스터 아올드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미스터 크로우에게 호수는 적당한 수위뿐만이 아닌 새로운 기억들도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 말에 여자의 시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계를 조심히 다루세요. 안 좋은 기억들의 추출은 시체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다. 미스터 아울 드림 흙이 말랐어. 열쇠 뜨거운 물을 부어주장! 흙에 영양분이 없어. 뭐야, 물을 왜 끓인 거야? 흙에 영양분? 그럼 우유를 부어주면 되낭? 이거 명칭이 뭐였죠? 너무 오랜만에 봐, 배라고 하나, 이걸? 물레, 맞다. 대체 물레라는 단어가 기억이 안 나냐. 에? 위를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뭘까요? 안녕? 어, 뭐야, 지렸어. 미안해. 내가 그 정도로 싫었니? 새똥? 어? 이거 영양분으로 쓸 수 있겠는걸? 끝? 착하지 엥? 밖에 배경이 실사여가지고 좀 무섭다 야 딱 이런 사람이 그린 것 같은 그래픽에서 갑자기 딱 실사가 나오면 좀 소름끼쳐 풀떼이가 자랐다고? 에? 언제? 어떻게 봤어? 뭐야 이거 반응이 없는데? 삽 같은 걸로 퍼야 되나? 일단 여기도 봅시다. 망원경 뜨개질 바늘 에? TV를 틀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헉! What? 이게 왜 계속 나오는 거야? 무서워 엥? 뭐야 이거 나잖아 미스터 벤더붐 시계도 맞출 수 있고 이 시계는 뭐 맨날 나오네 큐브 이스케이프 시리즈마다 다 나와 다 나와 풀을 가위로 잘라 이걸 염을 삼아서 소에게 먹여주면 그럼 이제 우유가 나오겠지 안 나와요? 먹었어? 좋아? 안 나오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이 순서대로 짜줘야 되나?
동네 세네 나동. 동네 세네 나동. 동네 세네 나동. 4, 2, 1, 2, 3, 4. 4, 2, 1, 2, 3, 4. 어! 순서에 맞춰서 주물러줘야 하다니. 좋아요. 우유를 얻는데도 성공을 했고. 우유를 끓여볼까? 밑으로 내려와서? 뜨거운 우유가 든 냄비. 아, 맞다. 창에 있던 이, 여기 망원경으로 볼래. 맞아, 까먹고 있었어. 뭐지? 어? 아, 방금 교회에 뭐가 있었는데? 이게 뭐야? 4, 1, 3, 1, 3, 8, 4. 아주 조그맣게 보여있네요? 이거면 그럼 문 쪽인 것 같은데. 교회. 틀림없죠. 열었다. The basement. 도전과제 달성. 지하실로 갈 수 있어. 와, 이것도 게임 좀 길어 보이는데? 시간은 6시 10분! 위로 올라가서 시계를 맞춰야겠군요. 뭐야 얘나. 그리고 왜 아래쪽에 물이 차있어? 이거 이끼예요? 으. 뭐야? 너 왜 계속. 일단 6시 10분부터 맞춰보자 그러면. 맞췄는데? 이게 아닌가 봐. 풀들은 눌러도 반응이 없고. 우리는 왜 움직일 수 있는 건지 아직도 모르겠고요. 우유 마실래? 이게 뭐, 어? 어어, 수위가 오르는데? 아, 수위를 채우면 이게 돌아가나, 혹시? 해볼 가치는 있겠어. 내가 익사하진 않겠지. 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수위가 다시 낮아지네요? 야, 너 풀 니가 먹는 거구나. 낮춰, 낮춰. 뭐야, 물고기 생겼어. 기다려 말고 바로 먹을 수 있겠는데? 아, 암. 입을 벌리고 있네? 뭐야, 물고기는. 뭐야. 물이 든 냄비? 어? 나 우유 버렸어? 통통한 오리. 목이 사라졌는데요? 뜨개질로 잡아. 오리로 잡아. 망원경으로 후려쳐! 바위로 모가지 잘라. 냄비에 담아. 불로 태워! 뭐냐고 저 물고기. 이거 수위 다 빠지면 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다려봐. 물이 빠지니까 확실히 보이네요. 아, 더 안 주네. 이거 다시 해야 되겠는데? 뭐였지? 4, 2, 1, 3, 4. 됐다. 오리를 오븐에 넣어보자고? 으아, 이걸 산 채로? 아, 이미 죽은 거야? 모가지를 땄어? 오 마이 갓! 너무 뜨거워. 뭐 어쩌라고. 그러면 뜨개질 바늘로 찔러. 물 부어. 어떡하지? 물을 길러와야 되나? 지하실 가서? 아니, 우유나 물이나. 속상하네. 자, 물 퍼왔어. 기다려. 딱 기다려. 안 되잖아. 안 되잖아! 아! 아, 맛 좋은 통닭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 뜨거워서. 탄다, 타! 할머니, 타요! 이거 잠깐만 빌려줘요. 뭐라는 거예요, 할머니? 뜨개질 바늘 가지? 어? 이게 진짜 가져지네? 자꾸 이상한 소리네요. 이제 실을 구해야 돼. 그거는 저 물레에서 할 수 있을 텐데. 물레에 필요한 게 뭔지 몰라.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라고? 할머니 머리카락을? 어? 무슨 양털이야? 대박. 자, 꽂아. 돌려. 양털. 아, 진짜 양털이 됐어!
알 수 없는 세계야, 큐브 이스케이프는. 생각을 하면 안 돼, 생각을. 자요, 할머니. 할머니 머리카락 선물. 냄비가 필요하대요. 뜨거운 물일까? 우유일까? 이거 참 흥분되는걸? 물부터 갖다주자. 자요. 응, 안 먹혀. 역시 우유로군. 우유 갖고 오자. 라라라라라라라. 우유 가는 냄비. 아, 끌어와야 되지. 아, 제기랄! 요구하시는 게 참 많군요, 할머니. 내가 마음에 드는 아이템 안 나오기만 해봐. 얘 다 엎을 거예요. 뭐야, 안 먹는데? 아, 얼굴에 갖다 드려야 되는구나. 맛있어요? 오, 기운 차리셨, 오. 이제 통닭이 필요하대. 아, 오븐 장갑. 아, 할머니 너무 사랑스러워요. 근데 이거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이걸 또 할머니를 갖다 드려야 돼요? 이거 순전히 할머니만을 위한 아이템을 만드신 거잖아. 먹어요, 빨리. 와, 닭다리 부위만 떼서 드시네. 아, 작품에 영감이 떠오른다! 뭐야, 이건. 그물? 아! 지하실! 해! 자, 봤어! 할머니, 이제 뭐 드려요? 어, 물고기. 물고기 구워오래요. 자, 짜, 짜! 아, 뜨거! 집어. 쌍쌍, go away! 드세요. 아니, 드시라고요. 아니, 맛은! 미미, 영감이 떠오른다! 튼튼한 밧줄. 밧줄? 밧줄을 어디다 쓰지? 어? 이건가? 아닌데. 어? 오? 할머니는 끝났나, 이제? 할머니는 끝났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 이빨도 없으신데 다 잘 드시네. 잇몸이 튼튼하신가 봐. 이 사슬 덜렁이를 기계 안에다가 집어넣어보라고? 이렇게? 어? 멈췄네, 여기에서. 뭐지? 풀타임 위스 라우라. 이거 계속 누르면은 도전과제 달성되는 거 있나봐요. 도전과제가 달성됐는데요. 어? 뭐야? 미스터 벤더붐이 나한테 전화를 걸었어? Hello. Hello. This is Detective Dale Vandermeer. 벤더붐이 아니라 벤더미어였구나. 미안해. 내가 이때까지 너를 다른 이름으로 불렀구나. Yes. 전화를 걸은 상대방이 나구나! 지금 에로 라고 말한 애가 나야! 이거 전편에 벤더미어가 나한테 전화 걸었었잖아요, 병원 쪽으로. Is this Rusty Lake? 어, 맞네 맞네. 그럼 이제 That's word 이러겠지. Save the world. 아, save the world구나. 미안하다. 네, 기억이 안 좋아서. Fate? Fate? 죄송합니다, 이미 자리가 다 찼습니다 라고 했었던가? I am sorry. Your place is already taken. 이걸 말한 게 나였구나. 그러면 이거를 TV로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얜 또 뭐예요? 왜 그러세요? 왜 움직여? 아, 깜짝이야! 아, 놀라라! 뭐야? 시체를 여기로 텔레포트 시킨 거야? 어디 갔어? 어? 헐.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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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더 이상 이제 작동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봐. 어? 뭐야 이거? TV에서 다시 뭐가 나타났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갑자기 TV에서 뭐가 나오지? 큐브 넣었어. 큐브 두 개 찾았어. 옷? 그럼 이제 미스터 벤더민을 풍차로 데려오면 되는 건가? 그가 두 개의 큐브를 찾는다면
폭풍으로 알릴 테니. 어? 이제 바람 불어? 뭐야 이거? 어? 미스터 아오. 와, 폭풍이 분다. 아,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빨리 내려가 봅시다. 움직이는데? 어, 기억 추출을 시작하는 것인가? 에? 아, 뭐야! 아, 한 번에 다 해야 되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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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 어? 흰색 큐브가 추출됐어요. 하얀 큐브가 좋은 기억인가? 숫자를 근데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지하로 가볼까? 어, 움직인다. 수위를 올려. 어, 물이 움직인다. 이게 뭐야? 큐브 표시? 아, 여기다 큐브를 넣으라고? 아, 야. We love it. 오. 오. 257. 257. 252. 치? 근데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냥 나오는 건가? 올려.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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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이제 검은 큐브. 딱 봐도 검은 큐브가 안 좋은 기억이고. 오, 타락했어? 쟤가 올라는데 반응이 없죠? 어, 된다. 이걸 넣고. 뭐야. 무서워. 어? 시체가 사라졌어! 할머니! 오 마이 갓! 어?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가 봐? 오 노. 아! 안 돼. 어, 이거 전편에서 나왔던 그 배경이다. 제발 떠나. 내가 한 말이에요. 싫대요. 피를 볼 것이야. 프리버드 놔줬네. 다행히도. 축하합니다. 큐브 이스케이프 더 미를 마치셨네요. 아니, 아까 다른 것들 잠겨있지 않았어요? 뭐지? 위층 바퀴. 아, 이거 내가 아까 그냥 언락한 거구나. 아, 난 일일이 이동을 했었는데 그림을 눌러서 그냥 바로바로 옮길 수 있었었나봐요. 그러네, 여기가 지하고 여기가 위층, 그 소 있던 곳. 여기가 저의 시작 지점이었죠. 아, 그럼 전부 다 한 거 맞네요. 그죠? 자, 이렇게 The Cube Escape Collection The 밀편을 끝냈습니다. 저 이때까지 몰랐었거든요. 큐브 이스케이프에 대해서 깊이 파고든 적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흰색 큐브가 좋은 기억, 검은 큐브가 나쁜 기억이라는 거를 드디어 알아냈네요. 이번 편으로 얻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 여자는 살인을 당했고
여자의 기억을 호수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미스터 아울과 크로우의 계략,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그 살인 사건을 조사하면서 미스터 밴더미어가 그거를 쫓고 있던 와중에 그 미스터 밴더미어가 어떤 능력이 있나봐. 그래가지고 지금 레이크로 그 사람을 유인한 거죠. 폭풍으로 알린다고 했잖아요, 미스터 아울이. 잘 찾은 것 같고 이 뒷이야기가 좀 궁금해지네요. 다음에는 birthday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